포털 사이트가 전재료를 지불할 매체를 단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의 눈높이가 높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매체에게 전재료를 줄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15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에 신규 입점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포털의 뉴스 매체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기구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3기의 마지막 제휴 심사 결과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 제휴 합격 매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CP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 안에서 보여지는 인링크 방식의 제휴로 포털에게 전재료를 지급받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에 노출되는 뉴스 스탠드 제휴는 10개 매체가 입점했습니다. 포털 검색 결과에 기사만 노출되는 검색 제휴에는 30여 개 매체가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 지난 3년 동안 신규 제휴를 맺은 CP는 뉴스타파, 시사저널, 동아사이언스, 프레시안 등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3개 매체가 신청한 가운데 뉴스타파 한 곳만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기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7개국 중 한국 뉴스 이용자의 47%는 포털 사이트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응답해 37개국 중 압도적 비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